마, 스위티 봤나? 막 이런 것처럼 스위티가 바로 이런 거다. 여러분이 얼마나 내놔라 그랬습니까? 그냥 내놨다. 안녕하세요. 파션 누팡입니다. 자, 오늘 새로 하면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주간에르. 특별히 오늘은 신상이 가득 차 있거든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의 멋진 여름을 만들어줄 수입심의상, 렛츠고! 짠! 첫 번째 의상은 원피스입니다. 아, 요거는 여러분이 수입신상 보실 때, 그렇죠. 엄청 이거 요청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진행하기로 약속을 드렸고, 잘 왔습니다. 지금 쇼핑몰에 예, 업데이트된 이 모델 핏을 보시고요. 예, 요런 식으로 뭔가 모던하면서 제일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시크하고 멋있는 출근룩이 아닐까 싶어요. 아, 자칫 너무 모던하고 좀 딱딱해질 수 있는 옷이긴 한데, 여기에 이런 약간 스포티한 요런 벨트. 요런 벨트가 또 분위기를 확 바꾸더라고, 시원하게. 아무래도 이 아메리칸 이 귀족 스타일이 이 디자인의 컨셉이다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원단이 무지하게 얇습니다. 이렇게 오픈해서 제가 이렇게 한 개만 보여드리면 이게 얼마나 얇은지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개만 보여드리면. 그런데 이 원피스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안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입는 이너가 뭐 속치마라든지 슬립이라든지 예, 그런 이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름 아메리칸 귀족 스타일의 예, 깔끔하고 시크한 예, 원피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심히 봐주세요. 짠! 그 다음 보여드리는 이 원피스도 출근룩 원피스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수입을 찾아볼 때 같이 보고 여러분이 예쁘다 많이 하셨던 그 원피스입니다. 특히 요 감성 아시죠? 요 감성 쿠치쿠치. 이 원피스랑 비슷한 원피스가 이미 우리 에르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원피스랑 이 원피스랑 거의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원래 다른 두 가지 원피스더라고요. 먼저 업데이트 되어 있는 원피스는 이 원피스거든요. 이 원피스를 주름을 잡아서 지금 예 모델 핏처럼 입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원피스는 원래 큰 통판에다가 주름을 잡아서 입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얘는 원단이 코튼이에요. 코튼. 진짜 그 셔츠감 코튼. 색상은 이런 식으로 카키까지 있죠. 근데 이 원피스는 원단이 코튼이 아니고 빳빳하지 않는 더 부드러운 원단이에요. 주 원단은 텐셀이라 원단 자체는 되게 차갑습니다. 예. 그리고 라이크라 코튼이 같이 혼방이 되어 있어요. 색상은 이런 식으로 이 핑크 베이지 그리고 블랙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 요 원피스가 베이지와 카키만 있어가지고 이것도 블랙이 안 나오냐고 문의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요 디자인은 블랙이 나옵니다. 진짜 이 두 원피스가 다른 것은 원단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밴딩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더 슬림하고 시크한 연출이 가능하겠죠. 블랙 예, 스타일링도 이렇게 봐주시고요. 워낙 우리 빠숑님들이 이 이탈리안 감성에 우리 쿠치쿠치 여기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모던하고 깔끔하고 또 퀄리티도 좋아. 잘 보시고 시크한 출근룩 완성해보세요. 편안한 니트 원피스. 보통 이런 걸 또 우리 라운지룩, 예, 리조트룩 그렇게 부르는데 뭐 일상룩으로 입기도 좋고 이제 여행 가시면 무조건 챙겨야지. 이런 거는 이제 산책하면서 또 조식 드시면서 딱 적당히 예쁘고 편하거든. 편한 게 끝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게 또 어디 감성이냐? 짠! 이 숫자 5. 이 5가 뭐게? 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프랑스 파리에 예, 코코 알지? 그 샤 감성이잖아. 자, 그래서 거기 옷들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는 상표권 위반이 되면 안 하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요즘은 샤라고 나오는 로고보다 이렇게 넘버 5, 이 5 로고로 많이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올여름 너무나 고마워. 여름 니트로 여러분이 편하고 시원하게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는데요. 자, 우리 모델의 핏을 보시면 편해 보이는데도 뭔가 피어오르는 그 럭셔리함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편안함과 여유를 멋지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루파가 근데 이 저번에 볼 때 요거 그 티도 있었는데 있죠. 짠. 이게 티입니다. 티는 이제 카라가 있는 디자인이고 여기 가운데 단추에 이 넘버 5가 들어가 있는데 단추가 너무 예뻐. 봐봐.
이쁘죠? 자, 원단은 같은 원단 같아요. 그리고 길이감도 딱 적당하게. 이제 여자분들이 입으시면 골반 뼈 정도에 딱 걸쳐지거든요. 이렇게 청바지 코디도 좋고 슬랙스 코디도 좋고 예쁘게 많이 걸칠 수 있는 디자인이니까 일상룩으로 당연히 여행가도 좋고 눈여겨봐주세요. 그래서 이어서 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원래 있던 거 그 흰색 있었는데 맞아요. 그 아이보리 컬러가 있었고요. 이번에 블랙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블랙 입은 코디 이렇게 보시고요. 예, 예쁘죠? 예, 그래서 요거를 블랙도 없냐고 문의 주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블랙까지 이렇게 출시가 됐으니까 여러분 눈여겨봐주세요. 이 블랙 입은 거 보니까 스커트 짠 나왔습니다. 이 스커트 사실 요 스커트 여러분은 그 수입 신상 SNS 볼 때 요청은 너무 많이 주셨는데 제가 좀 갈등이 좀 되더라고. 왜냐면 가격이 스커트가 10만원 중반대 가버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했는데 이 샘플을 딱 받는 순간 이건 해야겠다. 너무 잘 나온 옷이구나.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 은은한 결이 있습니다. 가루 결이 있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원단이지만 이게 괜히 비싼 게 아니고 뒤에가 이렇게 다 비쳐요. 뒤에가 다 보입니다. 예, 비칩니다. 이렇게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는 안감이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커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굉장히 고퀄리티로 제작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막 오바라코 쳐입고 그런 옷이 아니에요. 벨트 이 어떤 코치의 상징, 이 체인 아시죠? 그래서 정말 럭셔리하구나. 야 이거 비싸지만 이거는 또 우리 정말 멋진 빠숑님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가 딱 돼 있잖아요. 우리 모델 핏을 봐도 이게 진짜 유니크한데 럭셔리하고 큰 코디가 필요가 없어. 그냥 티 입으면 돼. 더욱더 유니크하고 멋을 안 듣는데 화려할 수밖에 없는 이 시크한 스커트 꼭 눈여겨봐주시고요. 아니 그럼 당연히 스커트랑 입은 티도 봐야지. 색깔이 하나냐고요? 그게 아니죠. 짜잔! 색깔은 세 가지입니다. 이 핑크도 약간 보랏기가 도는 아주 고급진 핑크. 그리고 당연히 블랙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 티에서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수입 티가 바로 이런 거다. 마! 스위티 봤나? 막 이런 것처럼 진짜 이게 실켓 코튼 그러니까 실크가 들어간 게 아니야. 면으로만 들어갔는데 굉장히 얇은 원사로 조밀하게 짜져 있는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택이 나는 거예요. 뭐 코팅돼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리고 여기에 체인. 이 코치의 상징이죠. 사실은 저희는 스커트랑 코디하긴 했는데 여기다 그냥 슬랙스 한 개 딱 입으면 되잖아요. 뭐 큰 코디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 티 하나 입는 것만으로도 그냥 끝나버리잖아. 자 사실 티 값이 싸진 않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것은 제가 수입 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티 자체가 여름의 외출복이기 때문에 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일이 된다. 예, 여러분 눈여겨봐주시고요. 면티만 있느냐? 니트도 있어요. 사실 니트가 더 고급죠? 이 원단 봐봐요. 그리고 절대 뭐 덥고 그런 니트 아니거든요. 주 원단이 텐셀이에요, 텐셀. 예, 그냥 제일 시원한 원단. 예, 그냥 차가운 원단. 그걸로 니트를 짰는데 텐셀만 들어있으면 시원하기만 하겠지. 거기다 25%는 실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니트가 그냥 딱 니트만 있는데도 고급죠? 컬러 베이지만 있냐고? 그게 아니죠. 기본, 예, 블랙 앤 화이트는 기본이니까. 자, 이렇게 왔고요. 이 니트는 이 체인, 이 포인트가 더 높게 이렇게 돼 있어. 진짜 심플한 스타일로 멋내고 싶은 분들. 안 꾸민 것 같은데 포인트는 주고 싶은 분들. 아니, 그냥 이거 세 개 그냥 해놓고 시원하게 왔다 갔다 갈아입으면 됩니다. 자, 우리 모델이 입은 걸 봐도 너무 고급지잖아요, 느낌이. 항상 유튜브 할 때 니트 고급진 거 괜찮다고 니트 고급진 거 반드시 갖다 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 갖고 왔잖아. 여러분 예 고급진 여름 만들어 보세요. 둔다다단 둔다다단 둔다다단. 자 이거는 진짜 여러분 여러 번 언급도 됐고 이놈의 단추 이 죽을 놈의 단추 때문에 원래는 이게 로고가 있고 상표권 때문에 단추가 문제였지만 단추까지 완벽히 바꿔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내놔라 그랬습니까? 그냥 내놨다. 자 옷이 정말 유니크합니다. 뭐 얼핏 보면 뭐 답답하고 수녀 원장님이 입을 듯한 그런 옷인데 예전에 우리가 수입 사진에서 여러분이 봤을 때도 블랙인데도 너무 예쁘다 여러분이 감탄이 많이 주셨고 여기 우리 모델이 직접 입어봤는데도 예뻐 독특하고 유니크해 블랙인데도 왠지 입고 싶은 요런 허리선이 너무나 멋있잖아요. 자 그런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이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꽤 오래 전에 봤거든. 그리고 막 문제가 생겨서 막 왔다가 진행됐다가 못했다가 다시 리오다 갔다가 다시 단추를 바꿨다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받았잖아요. 여름 옷이잖아요. 솔직히 여름에 못 입는다 이거. 이게 딱 보면 여러분 딱 보면 옷에 힘이 있죠. 예, 딱 힘이 느껴지잖아. 두께감이 있어요. 막 아주 두껍진 않지만 한여름에 입기에는 두께감이 있고 나는 멋을 위해서면 뭐 에어컨 있는 데만 있으면 되지. 아 그리고 나는 원래 더위를 안 타. 아 그리고 정말 예쁜 원피스들을 보면 봄, 여름, 가을 이 간절기 때 입는 옷들이 이렇게 반팔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간절기 때 입으면 딱 좋을 옷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죠. 단추는 여기 단추가 있고요. 여기 허리선에 또 지퍼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허리선의 지퍼 때문에 이 옷의 두 번째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쁜데 너무 깔탈스럽다 야는. 옷을 많이 사보시고 이 옆지퍼 있는 옷 많이 사보신 분은 알아. 이런 옆지퍼 있는 이런 걸 혼 혼솔 지퍼라 그러죠. 이 혼솔 지퍼가 특히 이렇게 박은질이 여러 번 돼 있는 이 부분이 지나가잖아요. 이거 올릴 때 걸려. 굉장히 빡빡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진짜 옷을 잘 입는 분들, 멋쟁이 분들은 우리 그냥 뭐 콩기름, 일반 기름을 면봉에 살짝 여기 묻히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좀 걸려요. 걸려 확실히. 아마 진짜 사람이 입고 입을 때는 옆에서 누가 좀 도와주거나 그래 될 수도 있어. 근데 기름을 조금 그 끝에 조금만 묻히는 거예요. 이 옷에 막 스며들면 안 돼. 그러면 조금은 도움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진정한 멋쟁이여 도전하라. 아 이번에는 유니크한 블라우스들을 갖고 왔어요. 이게 뭐 블라우스 맞나? 이 옷의 종류가 하여튼 블라우스긴 해요. 자 아주 유니크하죠. 트렌치코트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탑인데요. 제가 수입을 보여드릴 때도 와 이게 정말 유니크하고 이거 제 스타일 옷이다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옷들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플리츠가 이렇게 돼 있고요. 원래 트렌치코트들도 구찌나 버버리 한정판 모델이나 또 몽클 바람막이 모델들 보면 이런 트렌치가 플리츠가 잡혀있으면 너무 멋있는 그런 트렌치코트들이 있었거든요. 뭐 구하기도 힘들고. 자 근데 이거는 여름 티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움직였다 생각하면 이렇게 플리츠가 지는 거죠. 길이는 좀 짧게 돼 있고요. 이런 우리가 모델이 입은 것처럼 유니크하게 특별한 멋을 원하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고요. 뭐 솔직히 뭐 엄청 시원하고 그런 옷은 아니야. 팔에 이 부분, 여기 이 부분은요. 이거 뭐 솔직히 얇은 코트감 정도 돼요. 얇은 코트. 나는 멋진 게 우선이야. 그리고 꼭 여름은 아니더라도 저 뭐 봄, 가을에도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긴팔 니트한 게 입고 입어도 너무나 멋진 옷이에요. 봄에 나왔으면 레이어드 된 거 한번 보여줄 건데 요 컬러까지 예 정말 유니크하네요. 짠! 이번에는 정말 좀 뭔가 여자여자하고 고급스러운 감성의 드레스인데요. 사실 수입 신상 찾기에서 여러분한테 봤을 때 여러분이 예쁘다 이거 그러면서 저도 예쁘긴 예쁜데 이게 뭔가 하면서 궁금하기도 했고 막상 받아보니까 야 정말 여자여자하게 입을 그런 드레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모델 핏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 고급지고 정말 로맨틱하죠. 제일 적합한 장소는 사실 데이트룩이야. 아니면 정말 좋은 자리가 있거나. 그리고 이 드레스는요 사실은 사이즈는 다 나오는 옷이에요. 뭐 우리 수입옷은 445566은 기본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이 벨트를 풀잖아요. 사이즈 제한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넓은 옷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옷이죠. 그런데 이렇게 벨트로 포인트를 줘서 입는 옷인 거죠. 이렇게 벨트로 포인트를 줘서 다시 한번 모델이 입은 걸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옷은 소소한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안감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부드러운 원단이거든요. 이게 대나무 섬유 그리고 극세사가 혼방된 그런 원단이라 면 같아 보이는데 면같이 막 주름이 지고 빳빳하고 그런 원단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얇은 옷인데도 불구하고 안감이 없어요. 이게 좀 수입 옷들이 한번 보면 처음에 본 옷도 그랬지만 이렇게 안감이 없는 옷들이 나오는데 원래 본 옷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리지널 옷이. 이거는 좀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소정의 이너가 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옆모습에 이 암홀 부분이요 좀 많이 파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속옷을 입으면 혹시라도 팔이 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노출이 좀 많이 될 수 있어서 불안해지라든지 여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속옷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해주시고 이런 단점에도 여성스럽고 특별한 원피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눈여겨봐주세요. 진짜 럭셔리하다. 자, 이번에는 멋지게 일한다신 떠나라. 짠! 이런 원피스는 진짜 이제 여행 가려면 반드시 챙겨야 되지. 그게 진짜 에스닉하고 너무 특별하죠. 딱 원단 이 실. 자, 이제 이 민소매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뭐 가디건이 있으니까 가디건 같은 거, 여름 가디건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가디건에 코디하면 좋겠고, 아, 우리 모델이 입은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입어도 되고, 좀 더 시크하게, 아, 벨트로 또 이렇게 잡아서 입으면 되겠죠. 벨트로 또 이렇게 잡아서 입으니까, 아, 너무 멋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원할 것 같아요. 뭐, 요런 식으로 다 그냥, 예, 다 공기가 통하는 그런 옷이니까. 아, 그리고 이제 뒷지퍼가 있는 옷인데, 이렇게 안감이 있습니다. 따로 입고, 또 입으면 됩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다르게 예, 또 이너를 입으셔도 되겠죠. 아 근데 이제 이 옷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에스닉한 이런 조직감에 이렇게 짜진 옷에 그건 어쩔 수 없던 문제인데 어디 잘 걸리죠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막 실이 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옷은 그냥 또 그렇게 약간 좀 에스닉하고 빈티지하게 또 그런 느낌을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하시고. 여름을 더욱더 특별하게 보내실 분들은 이 원피스 눈여겨봐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의상입니다. 아, 셋업이에요. 아주 유니크한 여름 셋업이죠. 아, 짠! 요렇게 있고, 그 뭐냐, 글래디에이터. 예, 글래디에이터 딱 샌들 같은 신으면 진짜 유니크하지. 자, 일단 저기 모델이 입은 걸 보면, 아, 요런 식으로, 아, 뭔가 깜찍하면서도 아주 유니크한. 왜냐면 이 깜찍한데 또 이런 자수들이 에스닉하기 때문에 아, 특히 뭐 공항룩, 예행룩 다니는데 아, 막 엄청 화려하진 않는데 정말 특별하게 유니크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옷이죠. 특히 원단을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코트로 원단이고요. 여기 손을 넣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얇아요 옷이. 엄청 얇은 옷이에요. 그래서 한 개만 보시면 이렇게 다 뒤에가 비치는 이렇게 한 개만 보시면 뒤에가 다 비치는 예, 그런 원단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수 같은 게 너무너무 이쁘죠. 야 그리고 이 바지는 정말 잘 맞는 게 또 바지는 비치지 않게 이 원단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캉캉층층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또 얇은 안감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원하게. 그래서 참 이렇게 기능적으로 많이 생각해서 만든 잘 만든 바지 같아요. 얼핏 보면 스커트 같은 느낌이지만 쇼츠입니다. 예, 짧은 반바지. 어느 정도 길이감이 내려오기 때문에 민망하지 않게 가려줄 부분은 다 가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여름의 여행룩, 또 휴가룩으로 유니크한 셋업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렇게 해서 정말 수혜부류 그동안 여러분이랑 많이 구경했던 것, 예, 그런 것들 대방출이 돼가지고 이미 지금 쇼핑몰에 업데이트 된 것도 많고요. 일부 몇 가지는 아직도 업데이트 안 된 것도 있는데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다 올라가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에르와 함께 더욱더 멋져지는 우리 빠슘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런 거는 남자 바지 같은 거 팍 나와주면 나도 진짜 입고 싶다. 이거 냉장고 가지셔야 돼. 한 번 사서 내가 만들까?